그 다음 주제는 약간 슬픈 주제예요. 자, 이거 신문에도 많이 났을 겁니다. 백마고지, 395고지라고 부릅니다. 정상에서 발견된 국군 전사자 유해가 발견됐다는 게 신문에 많이 나왔어요. 이거 보셨죠? 이렇게 사격하고 있는 장면이죠. 총 들고 이렇게 견착하고 팔이죠. 팔? 팔 들고 총 들고 이렇게 사격하는 장면 그대로 이 국군 전사자 유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 많이 나오고 또 이분이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DNA 검사 결과 신원이 밝혀졌죠. 그리고 실제로 자제분들도 계셨어요. 자, 그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처음에는 이 일병 마크가 나와서 계급장이나 일병인 줄 알았는데 DNA 확인한 결과 고 조홍성 하사님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백마고지에서 전사한 두 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 유해라고 하고요. 현재 계급은 상병, 이제 추서가 됐기 때문에 추서가 돼서 상병으로 확인이 되셨습니다. 현재 이 조홍성 하사님 같은 경우에는 생존에 계신 따님이 계셨다 그래요. 그래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대부분 확인이 잘안 되는데 따님이 계속 유전자 확인을 한 결과 부녀관계로 확인이 되면서 성함과 음적이 다 확인이 됐다라고 할수 있고 이 유품을 잠깐 보여드리면 고 조홍성 하사의 유품입니다. 이렇게 특히 우리의 좀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는 뒤에 보면 철모의 구멍이 있죠. 여기. 그리고 두개골 그요 위치에 이제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로 총알이 들어가서 이리로 통과해 나와서 즉사할 정도의 치명상을 입혔다고 법약자들이 말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두개골, 요쪽에 철모, 일로 똑같은데 총탄에 구멍이 발견됐는데 죽어서도 이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 모습이 70년이죠. 70년. 이 전투가 있었는지 이 고지전이 있었는지 70년인데 70년 동안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이번에 발견되는 거라고 할수 있는데 고인 같은 경우에 1928년 경북 의성 출생이시라고 하고요. 1952년 5월에 제주도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당시 나이가 24세, 결혼을 했고 두 딸의 나이가 5세와 3세였어요. 근데 입소를 한 거죠. 입소를 해갖고 5월에 입소한 다음에 10월에 백마고지 전투를 한 다음에 5개월 만에 전사를 하신 그런 상황이 되겠고 이첫 따님이 그 당시 5세였죠. 52년에 5세였는데 지금은 뭐 거의 80세 정도 되셨는데 첫째 따님한테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할머니죠.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아버지의 기억이 남아있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당시 5세였는데 어떤 기억이 남아있습니까? 그랬더니 딴건다 모르겠는데 오징어를 사와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다. 떠나시던 날에. 아버지가 이별하기 전에 오징어를 사주고 떠난 것 같다. 확실한 건 아니죠. 5세 아이니까 그때는 잘 몰랐을 텐데. 이거 맛있는 거라고 오징어 먹이고 떠난 다음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그런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요 조홍성 하사께서 전사하신 백마고지 전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서 한 달째 하고 있잖아요. 한국 전쟁은 살펴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난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급박한 타임라인이 돌아갑니다. 1950년 6월 25일 날6.25 전쟁이 발발하죠. 우리가 아는 6.25 전쟁이 발발하는데 3일 만에 서울이 넘어갔고요. 한달 반, 두달 만에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됩니다. 이게 막 1년씩 가고 그러지 않아요. 두달 만에 밀렸고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얘기를 많이 듣는 그 작전이 6.25 전쟁 발발 3개월이 안 됐어요. 우리가 북진에서 저기 북진에서 중공군이 개입하고 우리가 압록강까지 가고 거의 통일을 할 뻔한 게6.25 발발 4개월입니다. 4개월 만에 밀렸다가 낙동강까지 갔다가 다시 쫙 북한까지 가는데 4개월 걸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슈컬대 나왔던 장진호 전투 흑남철수가 11월 26일이에요. 여기가 5개월. 그리고 역사책에 많이 봤던 흑남철수, 장교철수를 하면서 우리가 중공군에 밀려 쫙 내려오고 서울을 다시 포기하고 일사후퇴라 그러죠. 일사후퇴까지가 몇 개월입니까?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정말 한국 전쟁은 엄청나게 빨리 막 이게 왔다 갔다 했던 전쟁이라고 할수 있고 엄청나게 밀고 밀려고가 정말 심했죠. 그만큼 희생자도 엄청나게 발생을 했고 특히 일사후퇴를 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밀고 올라가죠. 서울을 포기했 다음에 다시 진열을 재정비해서 중공군을 치고 밀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3월에 서울을 재탈환하고 이때 정말 중요한 사건이 발생되는데 아까 전에는 낙동강 방어선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장진호 전투에서 밀려서 내려오고 중공군이 1951년 4월에 70만 충계 대공세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70만 명으로 남한에서 쫓아내겠다. 그때 뭐 역사책 보면 나오죠. 뭐 제주도로 갈 생각을 했다. 지금 정부가 대만이 되는 거죠. 대만이. 제주도의 대만처럼 한국 남한이 아니라 뭐라 그래 그걸 제주만 같은데 우리가 제주도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 갈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공군 70만 대공세인데 이거를 막아낸 게 예전에 슈카월드도 한번 나왔던 용문산 전투, 8.25 전투라 그러죠. 내려왔던 중공군을 맞고 치고 올라가면서 8.25를 피로 물들였다고 얘기한 8.25 전투에서 막았고 이걸 막으니까 7월 8일 날 내려온 쪽도 안 되고 올라온 쪽도 안 되니까 정전회담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는 들었는데 여기까지가 불과 전쟁 1년이에요. 진짜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진짜 많은 일이. 쳐들어오고 이 많은 일이 1년 사이에 다이나믹하게 돌아갔고 그럼 6.25 전쟁이 길지 않냐? 길죠. 왜 길어요? 그다음부터는 전부 다 고지전입니다. 실제적으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난 것은 여기 위에 1년도 많이 났지만 이 고지전을 하면서 정말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다 그러는데 왜냐?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무려 2년 가까이 한 뼘의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고지전을 합니다. 저 고지를 차지해야 그 근처 땅이 우리 땅이 되니까 이 고지 하나를 갖고 뺏기고 뺏기고 하는 고지 전투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전투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1952년 백마고지 전투가 되겠죠. 요 고지전으로 전환한 다음에 그해 8월 9월 피해 능선 단장의 능선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펀치볼 워낙에 뭐 많이 퍼부어서 펀치볼처럼 됐다는 뭐 이런 펀치볼이나 피해 능선 전투들이 일어나는데 요 중간에 시간이 약간 빕니다. 한 1년 정도는. 요때는 이제 휴전할 줄 알고 약간 포성이 멎었었는데 휴전이 결렬되니까 바로 백마고지 전투가 일어났는데 한국전쟁 사상자의 70%가 저 뭐 답도 없는 고지전 진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정말 답도 없습니다. 답도 없는 고지전에서 이제 발생을 했죠. 자 봅시다. 일단 백마고지가 왜 그렇게 답도 없는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위치냐. 지도를 보면은 뭐 너무 명확해요. 백마고지 위치입니다. 요 선이 우리나라 지금 휴전선이죠. 무슨 생각이 듭니까? 백마고지 위치를 보면 왜 여기서 그 엄청난 고지 쟁탈전이 벌어졌는지. 일단 이쪽을 밀어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쪽은 여기는 이제 개성입니다. 개성이기 때문에 평화협정 중이기 때문에 치지 못한 거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쪽에서 더 내려오면 이게 자기네들 후방을 치니까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맨 앞에 있는 최전방 여기를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 라인에다 이렇게 깎아야 동시에 내려오는 건데 여기 앞에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데가 백마고지 위치예요. 철원군의 위치. 그러니까 여기를 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거라는 거는 뭐 누가 봐도 뭐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게다가 딱 위치를 보면 여기가 약간 이렇게 생겼죠? 저기를 뭐 다들 아시죠? 교과서에서 본 철의삼각지대라 그럽니다. 6.25 전쟁이 DMZ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삼각지대입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저기 저 뾰족 튀어난 저기가 밀려버리면 이 뒤가 일률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를 가장 최전선을 지키기 위한 고지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봅시다. 이 휴전협상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결렬이 됩니다. 결렬이 되고 그동안 멈췄던 그동안 비축해놨던 에너지를 바탕으로 중공군이 백마고지를 점령하겠다고 이제 치고 올라오는데 지도를 보면 아니 우리가 좌측은 좀 더 치고 올라가면 안 됐나요? 여기 백마고지니까 여기 말고 왼쪽 여러분 역사책에 많이 봤겠지만 하필 여기서 휴전협상을 했죠. 개성입니다. 개성. 그래서 많은 사가들이 휴전협상을 바다에 있는 배 같은 데서 했으면 우리가 이걸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뭐 기대를 하죠. 실제로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개성을 가져왔어야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에 개성이 있으면 여기가 평양이 있으니까 개성이 있으면은 방어막이 개성이기도 하고 평양은 또 평양대로 서울에서 가려면 개성을 한번 지나와야 되니까 평양에 방어막이 하고 해서 개성을 그렇게 많이 서로 노렸다 그러는데 하여튼 개성은 평화협정 휴전협상 장소이기 때문에 무소불위였고 여기와 중부정선과 동부정선에서 이제 고지전이 펼쳐집니다. 자 우측에 있는 동부전선 쭉 내려온 여기가 북한 중공군 입장에서 보면 요 뾰족한 백마고지를 쳐야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올라가야죠.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불안해지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고 올라가려면 우측 라인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 라인이 올라가는 전투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우셨던 피해 능선 전투, 뭐 단장의 능선 전투 그런데 이름만 봐도 여기 있는 피해 능선이나 단장의 능선을 원래 이름이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진 게 아닙니다. 외국, 특히 미국 종군 기자들이 여기 참여하잖아요. 사진 찍고 그러는 사진 작가들이나 종군 기자들이 참여하는데 이 종군 기자들이 여기 와서 이걸 찍다가 이름을 진 거예요. 피해 능선, 단장의 능선. 이름만 들어도 벌써 어떤 전쟁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딱 위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피해 능선이 앞에 있고 이쪽이 북쪽이에요. 아래가 남쪽이고 펀치볼이 여기 있고 우리가 피해 능선을 회복한 다음에 단자의 능선으로 치고 올라간 동부전투라고 할 수 있는데 피해 능선 전투라는 게 이름이 블러디 리치입니다. 아군 피해자가 2,722명, 북한군이 1만 5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는데 정말 놀라운 게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서 그런지 요 983 고지라고 하는데 요 피해 능선에 3만 발의 포격을 했다 그럽니다. 조금 이따 백마고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3만 발은 A름이야, A름. 야, 근데 3만 발은 정말 미친 듯이 쏟아부었죠. 미친 듯이 쏟아부었는데 여기 종군 기자들이 야 이거 태도에도 너무한다. 서부 전선의 참상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름이 피해 능선이 됐어요. 게다가 여기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강원도잖아요. 강원도 산골이. 탱크가 이렇게 올라와서 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지가 있으면 이 고지를 총을 든 병사들이 발로 뛰어 올라가서 점령을 합니다. 포 따다다다다 쏜 다음에 항공기에서 막 떨어뜨리고 뒤에서 대포 막 몇천 발, 몇만 발, 3만 발을 쏴서 다 날려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점령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총칼 들고. 아니 탱크가 갈 수 없잖아. 실제로 그래서 뺏고 뺏기는 고지전을 합니다. 하필 또 땅이 또 그래요. 땅이 또 그래서 워낙 피로 물들었다 해서 피해 능선이 됐고 요 장면이 요 피해 능선 전투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충격적이었냐면 여러분들도 보셨어요. 어디서 봤냐? 영화 태극기 날림에 나옵니다.
마지막 이 장동건 북한군으로 나오죠. 깃발부대 북한군으로 있던 장동건 씨가 마지막에 원빈 잡으러 다니지. 남한군한테 쫙 들어오잖아요. 이 마지막 돌격을 하고 자기 동생을 만난 다음에 뒤를 향해서 또 싸서 결국 여기서 전사를 하는데 여기가 피해 능선 전투를 모티브로 한 곳이라고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백병전이 펼쳐지죠. 총칼로 와서 뭐 때리고 찌르고 총으로 쏘고 하는 게 여기가 피해 능선 전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를 점령한 다음에 앞으로 한 칸 더 간 게 이제 단장의 능선 전투인데 이름만 들어도 단장, 이 단장이죠. 단장의 아픔 그러잖아요. 장이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하트브레이크라 그럽니다. 하트브레이크. 심장이 터져, 이거 외국 외신 기자들이 다 지은 이름이에요.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전투였다. 고지 하나 점령하겠다고 6만 발의 포격. 와, 원 없이 퍼부었다 그래요. 원 없이. 진짜 미국과 한국군들이 원 없이 있는 대로 다 쏴서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에요. 지도를 보면 좁아요. 좁은 이런 능선이에요. 능선. 거기 좁은 우리나라가 넓은 땅이 어딨어. 그냥 이런 약간 뭐랄까 튀어나온 언덕 위? 여기 6만 발을 쏟았어요. 6만 발을 쏟고 수천 명의 희생자가 6만 발을 쏟고 올라갔음에도 여기서 또 기관총 같은 게 막 쏘고 그러면은 이거를 6탄으로 점령을 해야 돼서 참 진짜 정말 세계 1차 대전스러운 그런 6탄으로 점령하는 게 펼쳐졌던 게 고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부지방 얘기였고 그 중에서도 최악의 전투, 가장 많이 희생자를 냈던 전투가 오늘의 주제인 중부전선에서 벌어진 중공군이 요 가운데 톡 튀어나온 데를 점령하겠다고 쳐들어온 게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백마고지, 요 395 고지라 그러는데, 그 고지의 생김새를 보면 벌써 만만치 않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튀어나왔거든요, 이렇게. 튀어나온 요 위가 395 고지입니다. 요 위에 있고, 이제 중공군들이 이렇게나,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사방에서. 사방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를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요. 이 사방에서 올라오는데 여기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뭐 수만 명의 그 중공군들이 뭐 포격하고 여기를 올라오는데 여기를 지키고 중공군이 뺏으면 또 우리가 쳐들어 올라와서 뺏고 이거를 엄청나게 반복해야 되는 게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1952년 10월 6일 중공군의 총공세가 시작됐다 그러죠. 너무 기니까 정말 너무 길어요. 제가 다 갖고 오려도 너무 길어서 안 되겠었고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적이 공격했다. 처절하게 맞고 격퇴했으나 또 공격해왔다. 그래서 우리가 밀렸어요. 철수했다. 그러면 2시간 후 다시 역습으로 탈환했다. 곱하기 N번 반복이에요. 진짜 N번 반복이에요. 이 시간대별로 나와있거든요. 이 열흘간 펼쳐진 저 고지전이 시간대별로 나와있는데 적의 공격, 격퇴, 근데 우리의 패배, 철수, 그러면 또 탈환. 이게 N번 반복해요. 몇 번 반복하냐? 공식적으로는 저 고지를 서로 12회라 그러고 옆에 있는 작은 고지들을 포함하고 뭐 잠깐잠깐을 치면 이걸 24회라 그러고 24회. 열흘에 걸쳐.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번은 이걸 반복한 거예요. 공격, 격퇴, 철수, 탈환. 이게 정말 근데 이 말로 해서 그렇게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 몸으로 가서 저걸 하는 거기 때문에 저 고지를 뛰어오르면서 총칼을 들고 적의 공격, 피탈, 탈환. 새벽에 다시 공격해오면은 또 맞고 추가로 투입해서 맞고 사력을 다해 싸웠으나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아침 8시 10분 밤새 싸우다가 피탈.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다른 사단에서 다른 연대 가서 또 주봉 탈환. 이거를 24회를 반복했다고 하니까 그다음 고지다 보니까 정말 무수한 폭격과 백병전, 육탄전. 야 현대에 이런 게 어딨어요. 요즘에 이런 난투극에 가까웠던 그런 고지전. 우크라이나 전투를 봐도 사실 난투극이라기보다는 미사일과 미사일의 싸움이나 뭐 이렇게 뭐 이런 포의 싸움인데 난투극이라고 하면 난투극. 우리 봤잖아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나와서 진짜 총칼 들고 막 돌진하는 그 모습. 야, 저 말이 되냐. 저렇게 무식하게 돌진하는데 실제 그렇게 했다 그러고 이 하루에 17,700발 열흘간 작은 봉오리 포함하면 24번 공식적으로 12번 밀고 밀리는 육탄전. 심지어 새벽에 공격을 많이 해서 피하 식별이 잘 안 될 정도로 피하 식별에 어려움을 겪었고 수류탄 투척과 백병전으로 고지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와 말로만 들어도 끔찍한데 저거를. 와 하여튼 했다 그래요. 어떻게 쐈냐. 저 험준한 강원도죠. 지역에서 이렇게 쏘는 거죠. 저 뒤에서 어디를 갑니다 그럼 여기서 한 만발 정도를 빠바바바박 싸서 거기 날려버린 다음에 육군들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워낙 백병전에 가깝다고 하니까 이런 무차별 백병전이죠. 가서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기록하러 많이 남아있고 보시면 얼마나 많이 쐈냐. 백마고지에서 27만 발의 포격, 754회의 공중포격. 이게 역사에 남아있는 겁니다. 유엔군 항공기의 폭격만 754회. 백마고지 그 넓지도 않은 고지에다가 중공군이 5만 5천 발, 미군과 국군이 21만 9,954발의 포탄을 쐈다고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백마고지 같은 이유가 있어요. 이름이 백마고지인 게 27만 발을 저기다 쐈기 때문에 고지가 프란폭이 없었다. 고지가 깨끗했다. 보면은 하얗게 보였대요. 그래서 백마고지가 됐다고 합니다. 하얗게 보여서 그 다른 데들은 뭐 나무나 이런 색깔이 있는데 거기는 흙만 남아서 하얗게 보였다.
보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치열한 전투였고 중공군이 1만 명 이상 그리고 구사단이 3,416명의 사상자를 냈다. 정말 치열한 고지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극심한 폭격으로 산이 민둥산이 되어버렸다. 뭐 27만 발을 쐈으니까.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백마가 누워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얗게 돼서. 그래서 백마고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 백마고지에 영웅들도 계세요. 유명한 또 영웅들. 백마고지 3용사 물리는데 육군소위 강승우 이제 나중에 추서가 돼서 계급이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일병이었어요. 일병. 안영건 일병, 오구봉 일병 그러는데 이분들이 왜 3군신이 됐냐? 진짜 영화에서 보던 걸 합니다. 어떤 걸? 저런 고지에 있으니까 보통 참호를 파고 그 안에 기관총으로 다다다 쏘잖아요. 참호를 파고 기관총을 쏘는 적이 있으니까 폭격으로 저기가 잘 안 닿는데요. 뭐 어떻게 위에 뭐 원폐물 같은 게 있겠죠. 폭격으로 잘 안 닿는 곳에 있고 저기서 중공군들이 기관총 사격으로 아군한테 피해를 많이 입히니까 영화를 보면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쏙 들어간 어떤 곳에서 기관총이 우리를 다다다닥 계속 쏜단 말이에요. 아군이 못 올라가고 피가 커지니까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일을 합니다. 당시에 소위였죠. 강승호 소위, 오규봉 일봉, 안영권 일봉이라고 그러는데 TNT와 박격포탄을 들고 기관총 진지 7m 전방까지 포복으로 전진한 다음에 폭발물을 투척했다. 투척할 때 안에 있는 애들이 쏴서 이 강승우 소위가 떨어뜨렸다 그래요. 나오죠. 우측발에 총상을 입고 폭발물이 떨어졌어요. TNT와 박격포탄이 떨어지니까 옆에 있던 같이 갔던 안영권 일병, 오기병 일병이 그걸 주워서 거기 기관총 진지에다가 던져 넣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박격포탄이잖아요. TNT고. 그걸 넣으면 자기네들도 죽죠. 그 10m니까 바로 뭐 코앞까지 가서 그걸 터트리는 거면 사실상 뭐 살기가 힘든다는 거를 뭐 아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진에 뛰어들어서 그 실제로 박격포탄을 던지고 진지를 폭파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동상을 보면 손을 잘 보시면 들고 있어요. 이게 그 박격포탄입니다. 이거 들고 간 거예요. 들고 가서 던진 이분도 들고 계시죠. 왼쪽에 박격포탄을 들고 거기다 던져놓은 영화에서 보던 그 장면을 실제로 한서 산화하신 분들 백마고지 3군신이라고 하고 하여튼 이 고지전에서 돌아가신 분이 방금 2022년 발견된 고종성 화사의 유해라고 할 수 있고 70년 만에 귀환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3살, 5살 두 딸이 있었는데 입대 5개월 만에 산화하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신 노래였는데 가곡의 비목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진혁의 아 갑자기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하늘 가곡이 있는데 요즘 분들 잘 모를 텐데 요 비목이라는 게 그 슬픈 나무가 아니라 이게 비목입니다. 무명용사의 묘에 지금 막 후퇴하고 있으니까 묘를 잘 만들 수 없으니까 나무를 세워서 거기다 비 대신에 묘비 대신에 위에 헬멧 얹고 한 게 비목이. 이 작곡가가 이걸 본 다음에 비목을 본 다음에 만들어 놓은 가곡이 비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시도 있죠. 저 어렸을 때 진짜 국어 교과서에서 많이 봤는데 한 시인이 피난하다가 야산에서 국군 전사자를 마주치게 됩니다. 소위라고 해요. 그걸 보고 지은 시가 이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이런 보셨죠? 문학 교과서에 많이 나오니까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을 하는 이제 시도 이제 그래서 나오고 결론적으로 아직도 13만 명이 넘는 전사자가 지금 이를 모를 산야에 묻혀 있다 그러고 지금도 발굴이 되고 있고 이번에 이름을 후손을 DNA로 찾은 두 번째 경우가 나왔다 그럽니다. 강원도 철원에 가면은 백마고지의 위령비가 이렇게 있다 그래요. 위령비가 이렇게 있고 앞에 있는 거는 위령비고 뒤에 쫙 날개처럼 보이는 게 백마고지 전승비라고 합니다. 뭐 시간 되시면 가서 보시면은 비를 볼 수 있다고 하고 한국 전쟁을 이렇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다가 우리나라 전쟁을 보니까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그것도 끔찍하긴 한데 한국전의 어떤 압도적인 참혹성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정말 이 격렬한 정말 격렬 그 자체의 전쟁이었구나라는 거를 요즘에 이 잔인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많이 느끼지 않나. 정말로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전쟁들이 많이 있었고 그 이후에 펼쳐졌던 이 고지전에서 사실은 우리가 별로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전투에서 더 많은 국군 장병들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장병들이 70% 이상이 전사하신 이게 고지전이 되겠습니다. 아, 저 유해를 보니까 이걸 생각이 나는데 정말 70년 만에 다시 발굴된 종성 하사님의 유해였고요.